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조이롱 자동차가 국내 인증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한국 진출 채비를 마쳤습니다. 국내 진출이 임박하면서 광주에 설비 투자를 하겠다던 조이롱 자동차의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조이롱 자동차에 대한 국내 인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환경부는 조이롱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 판매할 E6 미니 전기버스에 대해 한 대당 6천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광주시도 충전소 활용과 AS센터 확보 등을 조건으로 3천만 원의 시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. 광주 지역 내에 AS센터를 3개를 구축한다. 조이롱 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2년 만입니다. 조이롱 자동차는 지난 2016년 광주시와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생산시설 일부를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국내 인증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투자가 연기되어 왔습니다. 당초 오는 2020년까지 전체 8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광주에 짓겠다던 계획이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. 한국 진출이 확정된 조이롱 측은 우선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일 예정입니다. 당분간 중국에서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이 당초 약속대로 생산시설 투자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